네, IT 얘기입니다. HSL 파트너스 이용수 대표 목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글은 네. 왜 오류가 생겼대요? 아, 근데 이제 ChatGPT에 대한 이제 약간 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오류 인식, 오류가 가능성이 있어요. 꽤 그렇죠. 있는데, 네. 정확도를 따지면 한 70%, 80% 정도 수준의 이제 정확도인데, 네. 이게 ChatGPT가 그렇게 오류가 났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MS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3%의 검색 점유율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럴 게 없죠. 그런데 이제 구글은 바드라는 이제 그 이번에 저 GPT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 대부분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네, 이렇게 이제 그 천체망원경 여기에 대한 이제 잘못된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수준이 오히려 ChatGPT 대비해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시장은 항상 해석들을 좀 어떻게 하느냐. 뭐 시세가 워낙 지금 막 요동을 치니까. 네네. 어쨌거나 오늘 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이버를 지금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네네. 결국엔 타이틀이 또 AI로 나가고 네네, 맞습니다. 네이버 새로운 변곡점 AI 기반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네이버도 좀 나름 그 무거운 대기업 큰 기업치고는 네네. 괜찮았는데 지난해 매출 8조 원 돌파했다고요? 네네. 일단 뭐 4분기 실적이 뭐 그냥 컨센서스만큼 나왔습니다. 네. 예, 컨센서스만큼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은 그게 아니죠.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서치 GPT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힌트들을 내놨고 와, 구글 네이버도 뭐 이전에 챗 GPT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기대감이 가미가 되면서 주가가 네,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네. 초거대 AI 비즈니스를 실현하겠다. 뭐 이게 하이퍼클라바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초거대 AI라는 거는 이제 ChatGPT처럼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원유 업체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초거대 AI에서 있는 데이터를 이제 그 API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이제 열어줍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 커다란 원유통에다가 수도꼭지 하나를 달아주는 건데요. 그 수도꼭지는 자기들이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AI를 개발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글로벌 빅테크 외에 국내에서는 거의 네이버가 유일합니다. 네. 국내에서 이 네이버가 그러면 상반기 내에 아까 말씀하신 서치 GPT를 출시를 하는데 ChatGPT하고의 그 차별성? 네네. 다른 건 뭘까요? 일단 이제 뭐 ChatGPT가 워낙 앞서 있는 성능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학습을 이제 AI가 학습을 하잖아요. 네. 대부분 영어로 학습을 했다는 거죠.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 한 70% 이상이 영어로 된 데이터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쪽에서 사실 글로벌 빅테크하고 경쟁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국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은 회사고, 그리고 이제 의외로 동남아, 일본, 뭐 남미 이런 데서 네이버 라인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이제 비영어권 데이터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대부분 영어 학습에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구글, 알파벳, 뭐 이 네이버, 우리의 네이버 각사들의 AI 전략하고 뭐 강점. 네네. 아침에 저도 이제 뭐 애플 얘기도 했고 뭐 테슬라. 결국은 아마존도 분명히 뛰어들 거라고 보고 물론 각자의 색깔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 이 글로벌 빅테크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AI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사실은 수익성과 상업성은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적극적입니다. 이제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고 검색 시장의 점유율이 빙이 3%밖에 안 되고요. 그러게요. 대충 네. 저도 잘 안 썼던 빙인데 그렇죠. 이제는 또 써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1위가 압도적으로 이제 아마존이 1등입니다. 아마존 네. 웹 서비스가 1등이고 2등이 이제 애저인데요. 애저.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 그렇죠. 요거를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는 또 그 ChatGPT라는 서비스를 또 연결해서 하면 네. 그게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구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GPT라는 용어 자체, 그 GPT가 이제 그 제너러티브, 생성형,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요 약자인데요. 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개발한 회사가 구글입니다. 네, 구글의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은 자사의 검색 광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색 어떤 점유율을 기반으로 검색 광고가 대부분의 캐시플로우인데 네. 이게 GPT를 붙이면 훼손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색 광고가 순차적으로 광고가 떠야 되는데 아. GPT는 바로 해답이 나와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존의 어떤 사업을 잡아먹기 때문에 아. 적극적으로 못 나선 거예요. 자기 발등 네. 자기가 찍을까 봐.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잖아요. SK텔레콤이 네이트라는 최고의 메신저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결국 그 카카오한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저기 그 연간 수천억에 달하는 그 문자 네. 네, 그 매출을 포기를 못했던 거거든요. 아.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기업은 뭐 수익성이라는 이익을 내야 되는 거기 네네. 때문에 서치 GPT로 그러면 네이버가 B2B 네.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수익성을 네네. 또 뭘로 잡을 것인지 구상이 혹시 잡힌 게 있나요? 일단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회사를 대변해야 네, 되는 거예요. 제가 뇌피셜로 좀 돌려보자면 네. 일단은 그 API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여기 사실 애매한데 네. GPT 그러니까 서치 GPT 같은 경우도 GPT에 네네. 기반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물론 더 들어가면 이제 물리적인 네네. CPU, GPU, 네네. 우리 또 늘 보는 NPU까지. 그렇죠. 이건데 그 위에 이제 뭔가 플랫폼을 놔두고 그 위에 또 쌓아놓은 빌드업이라고 하는. 네네. 이렇게 되면 사실 서치 GPT로 네이버가 B2B 시장에서 뭐를 할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초거대 AI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하이퍼클로바라는 이제 네. 초거대 AI가 가능하고 네. 이걸 통해서 그 어떤 서비스와 AI를 붙여서 뭘 개발하려는 업체에다가 이제 B2B로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는 뭐 거고요. 월 사용료가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회사든 지금 GPT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버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게 쿼리라고 질문당 단가가 이게 백그라운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GPU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GPT-3 같은 경우는 그 1750억 개의 파라미터. 네,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게 엔비디아 GPU 1만 개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 하나당 한 30에서 50센트가 소요가 되는데 왜냐하면 네. 프로세스 컴퓨팅 파워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전력도 네네, 써야 될 맞습니다. 거고. 그런데 돈을 받을 수는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돈을 번다. 이런 거는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빨리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다 장악해놓고 플랫폼은 독점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돈을 버는 방법들을 생각해야지 일단은 점유율도 안 되는데 당장 돈 벌 생각부터 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요. 뭐, 지난번에 그 마인드랩 대표이사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왜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사실 스마트폰이 두 체제잖아요. 양대 체제. 애플의 아이폰. 네네. 그다음에 삼성의 갤럭시. 그렇죠. 삼성의 갤럭시는 운영 체제를 이제 안드로이드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렇죠. 네네. 안드로이드는 소스 자체가 오픈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애플의 iOS는 닫혀 있죠. 닫혀 있죠. 네. 개발자 회의라는 거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플랫폼이고 그 외에다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을 막 만드는 맞습니다. 5만 애플리케이션이 많듯이. 그렇죠. 지금 그런 단계를 이해하면 됐네요. 맞습니다.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앱, 뭐, 이제 이 그 챗GPT라는 거대, 초거대 AI 위에서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나서 그렇죠. 앵그리버드 같은 게 갑자기 막 히트를 칠 수도 있는 거죠. 게임. 뭐 게임처럼 뭐 그리고 뭐 엔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 그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그 AI 업체가 인턴으로 고용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원으로. 네네. 업스테이지라는 이제 벤처 회사는 여기에 이제 인턴처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어떻게 챗GPT한테 시키면 얘가 이제 그 아슈갑이라는 이제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사 어떤 그 어떤 AI 모델하고 챗GPT를 연동을 해서 네. 사람처럼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어떤 확장성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네이버가 최근에 또 보면은 포시마크, 네네. C2C. 네네. B2B에서 C2C는 이제 커머스 네네. 고객 개인 간 거래고요. 당근마켓 뭐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네. 일단 이제 좀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네. 예전에 우리는 이제 다음이 라이코스 인수해서 안 좋았던 설레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해외 플랫폼 인수하는 거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주가도 네. 빠졌고 뭐 했었는데 어쨌든 네이버 입장에서는 해외 진출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네. 국내에서 더 먹을 게
찾을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미국 기반이잖아요. 네. 거기이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가 그동안 어떤 콘텐츠나 쇼핑 쪽에서는 나름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글로벌리 봐도. 네, 그런 것들하고 이제 서로 화학적인 작용을 내면 충분히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콘텐츠 부분은 해외 진출에 공식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이 좀 어렵다고요? 네. 뭐죠? 그동안 웹툰? 이제, 그쵸, 뭐, 웹 소설, 웹툰 플랫폼들을 인수를 많이 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왓패드니 뭐 이런 것들을 인수했고. 뭐 엄청 많아가지고. 네,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사용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또 많이 썼죠. 네. 그랬는데 이제는 수익성 경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수익성 경영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용자 풀을 더 확대하는 것 쪽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용자들이 더 많은 지갑을 열 수 있게 그걸 리텐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계속해서 재방문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할 것 같고요. 네. 그게 또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본 쪽 사업 동향, 일본의 네. 라인, 뭐 합병합니까? 소프트뱅크의 일본 합작회사 제트홀딩스랑? 네네, 합병합니다. 라인하고 네. 합병합니까? 네네, 세 개 이제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제트홀딩스, 네네. 라인, 야후재팬?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요. 이제 일단 당장 그 야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같은 게 야후거든요. 네. 한때 우리나라도 야후가 굉장히 높은 시장. 철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네이버한테 밀려서 이제 철수를 한 건데 아직까지 야후는 일본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후에 검색 광고를 도입하는 거죠. 네. 네이버처럼.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일본 내수 시장이 한 1,4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네. 내수의 한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 침투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굉장히 온라인 시장이 성장 어떤 기대감이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검색 광고를 도입을 하거든요. 그럼 당장 내년부터 좀 이게 실적에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사우디 네옴 시티 프로젝트도 네이버가 뭐 합니까? 많이 하는군요. 이제 네옴 시티는 이제 약간 좀 이제 트렌드가 지난 거긴 한데 지나간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옴시티 자체가 미래 도시를 지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로봇도 굉장히 잘하고 스마트 있고 시티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컨셉이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실제하고 똑같은 어떤 물리 조건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뭐 이런 기술들 요소 그 국내에서 ICT 기술 쪽에서 굉장히 제일 앞서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는 로봇 빌딩도 가지고 있죠. 1784라는 그죠? 네. 자체 내에서 네, 맞습니다. 또 거기 네. 근거리 통신 그렇죠. 같은 거 네. 써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초저 지연을 해서 네, 그 특화망 통신을 하죠. EM5G를 연결해서 그 건물만 딱 로봇 했던 이제 그런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네옴 시티에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인데요. 네, 요거는 그냥 부가적인 거군요. 네네, 부가적인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달라지는 네이버 뭔가 많이 하네요. 네, 많이 네네. 하고 한때는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사업성 확장을 하고 지금도 뭐 SM 때문에 네네. 또 이슈지만 네이버도 뭔가를 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AI라고 하는 거대 화두가 등장하면서 멀티를 조금 확장하려고 이제 서치 GPT라는 네네. 것도 내놓고 잘 되길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수급이 붙어야죠, 수급이. 그렇죠. 자, 오늘 네이버 중심으로 좀 들어봤고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